제가 왼쪽 검색창에서 지각이라고 검색했습니다. 그러면 지각 통계 대신 개근과 정근 통계를 공개하는 어느 선생님의 역할사. 예, 지각한 아이들을 아니라 제가 담임이면 90%, 한 달에 90% 이상 지각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생활 기록을 자체적 공간에 매도에 열심히 학교에 등교를 했다. 이런 한 줄의 긍정의 영향을 줍니다.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 훈육은 뒤통수치기 훈육이라고 고래도 칭찬하면 댄스 춘다. 그 책 알고 계시죠? 그 책에 우리나라 전통 혹은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훈육을 뒤통수치기 훈육이라고 기다리다 자식아 이놈아 꼬마 이놈아 자식아 이 생활이 왜 이놈아 엉망진창을 좋아하고 왜 이놈아 요렇게 근데 역발상으로 가 그 역시 아 근데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지각지도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. 선생님 반에 게임 중독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네. 두 명? 두 명?